아이고. 저 얼굴은 이렇게 허예요? 뭐 바르고 와가지고 비비. 아, 선크림 바르고 와가지고. 네.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야. 이거 내가 해줄게요. 숨겨왔던 나의 확인. 해가는 좀 나왔네? 복직근입니다. 복직.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거 반대 뭐예요? 이건 지방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한번. 일단 저기 모자이크라는 거 보니까 일단 사람이 한번 보이시죠? 사람? 네. 사람 있는 사람. 네,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 있는 사람. 네, 일단 예.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제보자분이실 것 같고요. 아, 제보자. 네, 제보자분이실 것 같고, 이분한테 어떤 좀 봉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분한테? 네. 이분이 봉변을 주고 갑니다. 아. 어떻게 할까요? 차를 발로 차나? 차를 발로 찬다!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가즈! 이제 네. 네, 할부지 오셨어요? 할부지 오셨어요. 아까 그 할부지예요? 네. 자, 어디로 가시나? 할부지가? 할부지? 화단 쪽으로 일단 넘어가려고 하셔. 뭔가 이제 수건인가요? 수건. 아, 버리고 가셨어요, 잠깐. 놓고 가셨네. 놓고? 그리고 뭐 나무를 타시나? 나무로 올라가? 나무? 에? 나무? 등운동을 하시네요, 갑자기. 나무? 옛날에 나무도 타셨네. 나무? 나무를 왜 뭐 딸려고 올라가시나요? 나무? 저런 어떻게?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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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가셨어. 우와. 레전드네 이거. 아까 그 수건 들고 가셨어. 야, 레전드네 이거. 자, 아저씨 내려. 야, 안 다쳤어.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게 여기 저 차 때문에 안 다치고 그리고 이제 딱 해갖고 자 아까 자기 수건 꺼내갖고 가셨어. 아니 이게 봉변이네 진짜. 여기서 어떤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변호사님? 지난 11월 18일인데 네 11월 18일 네. 이 무슨 나물까요? 이거 왠지 감나무 감나무 어르신들 감나무 감 많이 따라다니거든 사실. 감나무 동영상 원본 파일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져갈 수 없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만 보냅니다. 이제 이 건은 정말 민사 사건으로 경찰 접수조차 안 되는 사건인 건가요? 형사건이 민사라 경찰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차량 차단기가 없는 노후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과실은 없나요? 관리사무소 측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자차 진행 중이며 수리비 500이고 자차 부담금 50만 원에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데 이 경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 과연 제가 이제 사람이 나무에 누군지 특정되나요? 네. 자 그랬더니 처음부터 오늘 써보겠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른다. 예, 손해보상 뭐 할 말도 없고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감 따러 간 거고. 예. 감 따러 가셨고요. 일단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경비 아저씨가 일단 감이 잘 익었을 때죠? 네. 예. 자, 나무가 차에 쓰러졌다. 경비 아저씨가. 나무 지금 차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뭔 소리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퇴를 하고 바로 집으로 간 거지. 도착했을 때 나무는 싹 다 치워져 있었고 차만 망가져 있었어요. 예. 아이고, 그럼 바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은 저희 아무 아파트에 이제 보험에 가입된 게 없다고 하면서 자차로 처리하면 어느 정도 자차 처리 비용 및 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을 해드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뭐 저는 날씨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쓰러진 거 확인하셨냐? 예.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주민들 돈 모아드리는 건데 좋게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다고 했고 일단 자차 처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보험사에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차 망가진 것처럼 예.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감나무 쓰러졌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CCTV를 확인했는데 그럼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에 올라가더니 그 나무가 넘어져서 차를 덮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보내준 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아무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보아하니 고의성이 전혀 없는 민사 쪽 일이라 자기들이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막 가서 영상이라도 제대로 좀 받고 싶어서 네. 동행하자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원본은 안 주죠. 네. 네. 근데 이 사본으로 충분히 파악이 되죠. 네, 충분히 이제 사본으로 파악이 안 되면 제가 원본이 좀 원본 50분 했는데 이건 충분히 돼요. 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포기를 했다.
아이고 내가 주차를 하필 감나무 밑에 한 게 잘못이지라고 했고. 그게 잘못일까요? 야, 아니 사실 주차장인데 주차를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게. 네. 자, 그저 바벨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놓았을 뿐. 덤벨렉이 있어서 덤벨을 자, 놓았을 뿐인데 이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투표해 보겠습니다. 와, 첫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1번이고요. 운이 나빴던 경우이기에 자차 처리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는 2번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야, 어? 뭐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된다가 대부분입니다. 몇 퍼센트? 지금 와 92%. 네. 그러면 운이 나쁘던 경우라서 자차시로 끝난다가. 네, 이거는 무조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왜? 왜 책임? 어쩌?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감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제 표지를 해놓던지 이제 좀 주의를 해서 나무에 올라간 게 근데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 저기서 여태까지 감나무야 감나무에 올라가면 감나무 부러집니다라고 써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실. 그런 거 안 써놔요. 감나무를 보통 이제 빗자루로 뭐 흙을 패든지 그렇게 보통 닦긴 하는데 이제 영감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이 진짜 먹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익었을 때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돼? 차단기도 없는데 딱 보고 우리 주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또 주민들 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뭘 잘못했을까요? 나무 잘 심었는데 올라가서 넘어진 거. 내가 만약에 나무를 관리를 잘못해서 썩어가는데 그게 넘어졌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잘못이에요. 뭘 잘못했어? 아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뭘 잘못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잘못이 없어요. 이거는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경찰이 책임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못한다는 게 저의 고의가 아니야. 고의가 아닌 건 전 고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서 처벌 대상이에요. 그건 재물손괴죄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저 차를 망가뜨리 저 차 막 기분 나쁘게 생겨서 저 올라가서 내가 너무 떨어뜨려 갖고 나무 부러뜨리고 망가뜨릴 거야. 그건 처벌 대상인데 이거는 아 감 따라갔다 넘어진 건데 너무 그래서 전 과실손괴로 처벌 못 합니다. 그럼 민사 문제예요. 근데 누구지 몰라. 못 찾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차 처리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이거는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네요. 예. 신기한 그럼 이제 결국 자차 보험 처리 해야 돼요. 예. 500만 원이에요. 내 돈 50만 원 내고 500만 원 자차 보험 처리했어요. 자차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보험에서는 할증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천재지변에 의한 것 같은데 약간 할증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인재지변이지 인재지변. 아, 인재지변인데 할증되지 않지 않을까요? 투표 이거는? 시작. 보험료 할증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 예, 일단 팽팽. 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안 사실... 팽팽. 예, 안 팽팽이거든요. 사실 이제 할증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보면. 할증되지 않는다가 86%, 할증된다가 14%. 거기에 내가 차를 세워 감나무 밑에 차를 세운 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아,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감나무 밑에도 세울 수 있고 은행나무 밑에도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 내 잘못이 없을 때는 그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누군지를 찾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찾으면 얼굴만 갖고선 몰라요. 이렇게 빡빡빡이 아저씨야. 네, 이렇게 이런 분이면 금방 찾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얼굴 갖고선 누군지 못 찾아서 가서 당신이 책임져 이 얘기를 못해요. 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사가 자차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못하면은 저럴 때는 할증은 내 잘못이 없을 때 할증은 안 돼요. 대신 할인이 안 돼. 할인이 안 된다. 할인이 1년 동안 할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사가 할증 없는 자차 보험은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아, 근데 참 별의별 사건들이 참 다 있네요. 근데 레전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감이 많이 열린 감나무 옆에는 차를 세우긴 많아. 예측을 못 하겠네, 이걸. 와, 진짜 썸네일만 봐서 예측을 못 하겠네. 예. 대체 무슨 사건이야, 이게.